안녕하세요. 저는 오성호입니다. 영호사는 이제 둘째, 김영구. 양호잡이 친구가 김영구 친구인데, 오늘 노도를 호출해가지고, 완전 노가다를 시키는 꼬랑 청소. 장어 한 마리 준다 했는데, 참말로 줄랑 안 줄랑 모르겠어요. 자, 장어 한번 구경시켜 드릴게요. 이 장어는 7자. 70cm 늦더니. 아, 이 참게단 말입니다. 이제 짱꼬리 한 마리. 장마 기간 동안에 그 계곡에서 뻘물이 많이 내려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청소를 합니다. 청소를. 이 안에는 감옥장어하고, 감옥장어 가보면 칠성장어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. 칠성장어가 저 옆에 보면은 일곱 개 점 있는 거, 감옥장어도 그거 똑같이 생겼거든요. 으하고, 메기하고, 저 좀 전에 청소하기 전에 딱 잡아가지고 하면서 차고 열었어요. 이거 뭐야? 뭐야? 팔을 쏘. 이게 천연기념 물건이야. 천연기념 물. 이 안에 장어는 이제 7자하고 6자하고 한 5자 좀 넘는 거 하고, 장어 잡으러 다니면서 4자 이런 거는 막 다 살려줍니다. 영상의 이제 둘째, 김용구, 인사 한마디 해야지. 움직이면 너도 구독, 알람, 좋아요까지. 네.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. 네. 제대로 보내. 거의 끝이라. 우리 저 김용구 너도 친구는 저 시기 친구.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. 그 저 시기 친구, 그 저 시기가 뭐고, 김용구 너도. 그 시기 하지 마라. 그 시기가 뭔지. 나 그 시기가 뭔지 궁금해서. 고마해. 이상! 계곡 옆에 용사명제 첫째 형님 집을 잘 지났어요. 옆에 그래가지고. 열심히 도랑 청소하고 또 다시 물 받아가지고 그대로 원상 복구시켜 줍니다. 한 마리 끝쯤 내가지고 이제 정이 끝무예요. 자, 이것으로 짱을 한 번만 더 보여주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짱을 교도소. 짱을 교도소입니다. 이거 열이 나면 짱을 탈출 못해. 해가지고 참기도 이게 자 우리 친구가 지금 실시간 방송을 하면서 청소를 했거든요. 아 그래. 아 도도님 이상 선비강 도도였습니다. 잠깐만 이제 우리 저 선생님이 안녕하세요. 하연선생님 반갑습니다.
예, 초래 좀 살찐데. 예, 살찌라. 아, 예, 좋아. 예. 살이 길다. 자,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. 이사, 선비가 돌아오겠습니다. 밭에 칠자 요거 한 마리.